저희 남편이 옥중 편지를 쓰셨어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 초심 대표님, 김건희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세는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선출되지 않고 책임지지 않은 실세 권력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영리를 건드리지 않다가 망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이번 총선 야권 승리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 수수 영상 보도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밤바람에도 한남동 육교 밑에 농성하던 백은종 대표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저도 구속되기 직전까지 함께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정대택 선배님, 광주 서구 갑에 와서 저의 지지를 호소해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내 남영신과 딸 아들의 눈물겨운 선거운동에 힘을 보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자여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옥중 편지를 쓰셨어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 초심 대표님, 김건희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세는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선출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실세 권력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영리를 건드리지 않다가 망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이번 총선 야권 승리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 수수 영상 보도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밤바람에도 한남동 육교 밑에 농성하던 백은종 대표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저도 구속되기 직전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제 야권이 승리했습니다. 대통령과 회담해서 구걸할 필요 없습니다. 이체 양명주 특검법 즉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공수처장 신속히 임명해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이라도 김건희 주가 조작 명품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직무 유기입니다. 탄핵 사유입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 정권과 검찰 비리를 옹호 변론하는 포럼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총장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사법 시스템이 망가진 것입니다. 간첩 조작 전과가 있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관리관과 유착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즉각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외압의 실체 윤석열의 정체를 밝혀 탄핵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을 전투적 야당으로 견인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정대택 선배님, 광주 서구 갑에 와서 저의 지지를 호소해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내 남영신과 딸 아들의 눈물겨운 선거운동에 힘을 보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자여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서울지검장 부인이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에 검찰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이 억대 후원을 해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입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소용길이 잘 엮이지 않자 제가 참여하는 싱크탱크를 별건 수사로 이잡듯이 압수수색하여 기소했습니다. 공판 때마다 5-6명 검사가 재판정에 하루 종일 앉아 송영길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고급 인력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피의자는 소환 조사할 기미가 없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초라한 자아상입니다. 죽은 고기를 한 입 더 먹으려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를 보는 느낌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비실거리면서 국회의원도 아니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프랑스에 가 있는 전 야당 대표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탄식이 나옵니다. 정치검찰 해체시켜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정치검찰들 100명이 넘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밝혀질 때마다 탄핵 소추해야 합니다. 망가진 사법 시스템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서울의 소리 응원합니다. 김건희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